범죄 피해자 배상 절차. 아, 쿨거래 완전히 당했어. 다행히 사기꾼이 경찰에 잡혔대요. 검찰에서 기소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대요. 그런데 범죄자의 얼굴도 못 봤는데 내 돈 25만 원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죠? 이때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해요. 판결? 혼자서 소송하려니 겁나 어렵네. 그래서 배상명령이라는 게 있어요. 범죄 피해자가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범죄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명령까지 해주는 제도예요.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은 좀 아쉽기는 해요. 배상명령도 편리한데 배상명령 이후 강제집행까지 생각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고고!